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리 고기를 슬라이스 한 걸 샀거든요. 해동시키든지 하면요, 물이 핏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좀 헹궈주겠습니다. 헹궈서 버리고요. 이렇게 핏물 같은 거를 한 번만 이렇게 헹궈서 그래서 물기를 좀 빼줄게요. 오리에 물기가 좀 빠지는 동안 양념을 좀 해놓을게요. 양파를 반 개만 갈았습니다. 믹서기에 갈든 아니면은 강판에 갈으시든 종이컵 반컵 정도 양파 즙이고요. 맛술도 괜찮고 소주도 괜찮습니다. 한 반 소주잔 정도 넣겠습니다. 이러면 한 두세 스푼 정도 되거든요. 다진 마늘 듬뿍 한 스푼 넣고요. 후춧가루 조금 넣겠습니다. 자, 설탕은 여기다가 마지막에는 진간장으로 간을 할게요. 진간장 소주잔 하나 50ml 넣고요. 참기름 넣고요. 그리고 물기 빼둔 오리고기를요, 500g 넣고 이렇게 고기를 넣고요. 이렇게 좀 재워줄게요. 연겨자를 있으면 이제 짜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와사비 가루를 쓰거든요. 여기다 물을 조금 넣고요. 저어주면 와사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와사비 가루가 유통기한이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겨자보다는 가루를 많이 사 놓습니다. 양파 얇게 채친 거 하고요. 부추하고 넣고 이 와사비. 지금 불을 조금 제가 달궈 놨는데요. 이렇게 경사가 지면 좋아요. 이렇게 기름이나 국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경사 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된장에다가요. 올리고당이나 물엿 한 스푼 넣으시고 그리고 다진 마늘, 참기름 약간 넣어주시면 통깨, 된장, 쌈장 다 만들었고요. 이렇게 쌈장. 오늘 이제 고기와 같이 구워 먹을 거는 팽이버섯 좀 많이 준비해 주시고 대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같이 사 드시고 이렇게 해서요 찍어 드시면 돼요. 이렇게 익으면은요, 이렇게 오리고기를 이렇게 양파하고 겨자장에다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아니면은 상추에다가 드시면 됩니다. 버섯 이렇게 많이 넣고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완성입니다. 상의모.